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먼저 금정구 백종원 국회의원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백종원 국회의원이 금정구의 수건 금샘로 개통과 관련해 대정부 질의를 했습니다. 백 의원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통권과 학습권이 충돌할 경우 교육부의 입장은 어떤지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백 의원은 부산대가 그동안 학습권 침해를 주장해왔고 금샘로 개통은 국민의 교통권인 만큼 두 상반된 의견 사이에서 교육부가 조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기장군 정동만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당 차원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 이전 대책회의에 참석한 정동만 국회의원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남은 절차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그동안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토부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을 고시하기까지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산업은행이 지방 이전 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하면 이후 균형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해운대을 김미애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을 위해 해운대 송수초등학교 인근 신호체계와 안전을 점검했습니다. 파도로 인해 일부 구간이 우범화되고 통학로에는 철 구조물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관할 행정기관이 신속하게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부산 진구 갑 서병수 의원 소식입니다. 부산 진구 갑 서병수 의원이 학교 밖 청소년 선도와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친권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 등은 통보 대상을 명시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개정 법률안에는 선도와 보호 조치가 필요한 청소년의 통보 대상에 청소년 복지시설장과 지원센터장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동구 안병길 의원 소식입니다. 안 의원이 친환경 선박 연료 산업 성장 디딤돌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무역항 등에서 선박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항만관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안 의원은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친환경 선박 연료 벙커링이 전국 항만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